네, 증권사 키워드 바로 최대 실적입니다.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제일기업의 리포트죠. 삼성그룹의 광고 업체인데요.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.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많고 또 메타버스 관련한 내용도 리포트에 담았는데요. 업종 불황 우려에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목표 주가도 3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. 자,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 되는 제일 기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증권사 키워드로서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제일 기획을 또 꼼꼼하게 파헤쳐 봐야겠네요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또 광고 기업이고요. 삼성 계열사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조금 힘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이라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또 중장기적 우상향 추세는 계속 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 4분기 는 이제 광고업의 최대 성수기입니다. 그래서 계절 성수기에 대한 어떤 이득도 있겠지만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최근 국내뿐이 아니라 이제 해외 전 지역에서 외형 성장이 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오미크론 확산 문제입니다.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감익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오히려 그 이상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체 매출의 50% 정도를 이 디지털 물량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매출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카드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이제 대기업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점유율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계열사 간의 이전 내부 시장 자체를 이제 캡티브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캡티브 확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자기 계열사에 많이 밀어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삼성의 호강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분기 사상별로 계속해서 좀 최대 이익을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내년에도 실적이 당연히 올해보다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내년에도 일단 그런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또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광고주의 이런 북미 매출 대비 이제 당사 마케팅 대행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잉여 현금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추가적으로 그만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북미 시장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미국의 달라스에 이제 거점 설립을 좀 기점으로 해서 지역 마케팅을 계속해서 좀 확대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와 동일한 방식인 그 캡티브 방식을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뭐 계열사 말고도 이제 비계열 광고주도 지금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여전히 동사 실적에서 북미에서 차지하는 게 1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아직도 잠재력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전부터 이슈였던 이 대형 M&A가 성사될 경우에는 이 북미 실적도 당연히 더 가파르게 네,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M&A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사실 제일기획 M&A를 굉장히 좀 잘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센트레이드라는 이제 그 광고 대행사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회사 편입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런 대형 M&A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국내 뭐 미주 유럽 지역에서 이제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겠다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불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추가적인 M&A도 네, 그렇죠. 예상해 볼 수 있다.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만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된다고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게다가 동산 M&A와 이제 지분 투자 등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디지털 역량들을 굉장히 좀 내재화하고 있는데 지금 또 메타버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 쪽에 좀 지분 투자를 좀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좀 엮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년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쪽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제일기획이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할 거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
광고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일 기획이 그대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내일이 이제 배당 락 일인데 예.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고배당주예요. 지금 한 4%대로 이제 오늘 마감인데 지금 충분히 좀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